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과 인연을 맺은 조미 수호 상호 통상조약, 조미조약하고 그 다음에 또 조미조약을 뒤따라서 우리 아주 그 젊은 이들이 미국을 처음 방문했던 보빙사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김병훈 소장님 오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가 세계의 자유 자본주의 세계에 진입한 것이 조일소조규고, 조일소조규 이후에 그 조일소조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강화도 조약, 이거 속칭이죠. 그리고 제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일본으로 가죠. 그 다음에 또 2차로는 김홍집이 갑니다. 특히 김홍집의 역할은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아주 이제 큰 역할을 띄고 갔고, 3차는 박영호가 가는데, 2차 수신사로 갔던 김기수가, 이게 김기수가 아니고 2차는 김홍집이죠. 1980년입니다. 이때는 관세 조항, 우리가 이제 무관세를 했으니까, 무관세라는 것은 관세를 설정을 하지 못했으니까, 관세 설정하려고 그 뒤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번번이 성공을 못하죠. 이때도 마찬가지, 김홍집도 마찬가지 관세 조항 때문에 가서 또 개항장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논의를 하러 갔었는데, 그러면서 또 김홍집은 일본에 있는 물정도 좀 탐색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의 주일공사관 참찬관인 황준헌, 교과서에는 황준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황준헌이 개인적으로 쓴 사이 조선 책략,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맞아요.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충고, 조언, 그런 의미를 담은 이 사이 조선 책략, 조선의 책략을 이제 주는데, 아주 중요한 문건이죠, 예, 조선 중요합니다. 전략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국내에다 혼란도 만인소도 생기고, 이렇게 영남 만인소 이렇게 생기는 그런 중요한 문건인데, 여기 보면은 러시아를 방어하는 거죠.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해야 되고, 뭐, 친중국은 이제 이 황준헌이 중국인이니까 중국과 친해야 되고, 일본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또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이제 조일소조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제 할 일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조미조약 바로 이어서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조총상민 수립 무역 장경을 했는데, 그건 하위 규칙이 무역 규칙이고, 이미 중국은 뭐 오랜 전통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제 미국과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미조약이 체결되는데 1882년입니다. 그러니까 조일소조규 체결하고 나서 6년 뒤에죠.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죠, 이게. 서양과 예, 미국인데. 여기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 관세 설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 관세 설정된, 물론 오늘 이따 관세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올, 관세 이야기는 오늘 없습니다. 거중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중조정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가스라 태프트 미략해가지고 미국이 속된 말로 배신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좀 오늘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체외국 대우 이런 거 있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이걸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거는 또 없고, 아무튼 거중조정 이 부분이 지금 교과서에서 다뤄지는데,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미국과의 조미 수호통상조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왕조실록, 고종실록에는 그냥 조미조약으로 나오니까, 뭐, 그냥 조미조약이라고 해도 뭐, 별 무리 없습니다. 교과서 서술을 보면, 위에는 금성출판사, 아래는 미련입니다.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뭔가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 국가가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통지를 거쳐서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해 두던 우리와 관심을 보여준다. 그런데 미래의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 이거는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만약 미국이나 조선 중에 한 나라가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라고 번역이 났습니다. 아까는 두 나라가 제3국과 어떤 마찰이 있었을 때라는 의미고, 이번에는 조약을 맺은 미국하고 조선 어느 나라든지 당사국이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가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과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이게 무슨, 이게 네.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미래엔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미래엔이 이상하죠. 네, 예, 여기 이상한데입니다. 주어가 이상하죠. 예, 예, 여기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지금 8전 교과서가 지금 교사들은 아마 8권 갖다 놓고 읽으면 이게 어떤 게 잘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렸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아주 좀 복잡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집중력이 필요했는데 오늘도 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이제 한자로 중간에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하면 만약 상대국의 어떤 공정, 타국은 여기 상대국입니다. 어떤 공정치 못하거나 경시하는 일이 있어서, 타국이 다른 제3국과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이런 일이 있다라고 통보하면 반드시 도와주고 중간에서, 그러면은 조선이 그러면은 미국이 중간에서 잘 조차여 어떤 우위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박사님 영어를 한번 읽어보시죠. Are the powers deal unjustly or oppressively with either government? 그게 분명히 예. 다른, 그러니까 제3국이 양국가의 예. 굉장히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그런 일을 당하면은 당하면은 그 쌍방 가운데 다른 일방이 good officer 이 좀 뭐 선의를 갖고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국이 두 나라를 상대로 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반드시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3국이 만약에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또 경시한 일이 있으면 미국이 개입해서 조정해주고 미국한테 어떤 나라 그러면 조선이 도와주고 그럴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인, 그런 뜻은 확실한데 그 미래에는 그럼 잘못됐네요. 아주. 예, 잘못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타국 약, 타국 하, 유, 하, 불공, 경모, 지사, 경, 모자, 뭐, 없인 여길 모자인데, 경모지사. 일경조지, 일경조지라는 것은 뭐 통보하는 겁니다. 아까 확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고. 필수상조, 종준선, 위, 조처, 이, 시, 우, 시, 우위, 관절이라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영문에 빠져있는, 영문에 없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한문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필수 상조가 영문에 있습니까? 반드시 도와준다는 말이 없는데요. 없죠. 예. 이게 미국 영문 조약하고 한문 조약하고 다른 겁니다. 그 will exert the good 하니까 뭐 그냥 한다는 거지. 그렇죠. 필수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필수 상조 서로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 반드시 도와준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예, 반드시. 그 반드시 하면 뭐 necessary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도와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도와주는 것. 지금 이 문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겨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아까 앞에 나왔던 거고, 필수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게 필수 상조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앞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예, 앞에 보시면 이겁니다. 저게 필수 상조네요. 예. 반드시 상호가 도와줘야 된다. 상호 근데 도와줘야 된다. 이제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상조할 때 서로 돕는다고 해석해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도와준다라고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이라는 서로 상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러한 행위에 상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도와준다. 숫자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라는 뜻이죠. 필수라는 게 필수가 뭐 필수라는 한다는 거죠. 필수상조구나. 네. 저게 오해를 빚었네. 네. 저게 고종이 나중에 미국한테 매달리는데 그게 이게 바로 이거죠. 미국에는 없는데. 없는데.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제1조라고 했죠. 어느 조약이든지 제1조는 통상조약입니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침묵계에 회칙을 하더라도 1조는 거기에 구체적 내용은 들어가지 않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수사입니다. 이게. 이 제1조는 수사고 이걸 가지고 들이밀고 이 부분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제1조는 청나라와 맺은 통상조약에도 들어가 있고 영국, 독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천재 교육에 이거는 지난번 교과서입니다. 예. 지금 교과서 이게 다 빠졌습니다. 제가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이런 게 빠졌습니다. 거중 조정에 대해서 미국은 의례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였으나 조선은 미국과의 동맹으로까지 확대하여 받아들였다. 이후 조선은 청의 내정 간섭,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을사 조약 등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미국의 거중 조정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협조하지 않았다. 이게 미국 쪽에서는 의례적인 표현이죠. 이게 통상조약 제1항에 있는 거는 구다피스니까 그러니까 거기 중요하게 조선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닌 거죠. 아주 이게 참 중요하네요. 저기서 이제 네. 한미 관계 상당 부분 오해가 처음부터 발생한 네네. 거고 결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냥 코가 끼어버린 거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스라 테프트 협약 해가지고 예. 이게 1901년인가 그러지 아마 1905년인가 을사조약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 요구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안 줬다는 거죠. 그런데 예. 벌써 1982년에서 굉장히 세월이 오래됐죠 이제 오래됐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쪽에서는 그 조미 조약의 제1관도 의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가스라 테프트 흔히 밀약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냥 자기네들 그 조약을 하는 거죠, 그냥. 이건 조약은 아닌데, 약속인데, 그냥. 비망록 이런 수준인데.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의 의도도 갖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의 평화에 공헌할 것을 인정한다. 이게 1905년 7월이군요. 예, 1905년 7월인데 자, 이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운 미국 쪽에서는 아까 얘기 봤던 한문본에 있는 필수상조가 없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뭐 showing their friendly feeling이라는 네. 게 있는 걸로 봐가지고 네. 그냥 성의를 보인다 이 정도지. 우위를 뭐. 보여준다. 네, 우위를 뭐, 보인다. 그렇게 제1조니까 제1관이니까 그냥 의례적인. 의례적인. 예. 어느랑 그렇게 차이가 나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냥 거중조정. 거중조정이란 것은 중간에서 잘 해준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수준 서로 뭐 좋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아주 막 대단한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종은 착각한 거죠. 필수상조만 머리에 넣고 뒷부분은 미국에서는 필수상조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저렇게 몰랐겠네요. 몰랐죠. 왜냐하면 읽을 수 있는 사람 영어를 모르니까. 미국하고도 조약 체결할 때 통역관을 통해서 조약을 체결했고 조선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관리가 없었으니까. 이게 그때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었죠. 그런데 이게 영국, 독일, 이태리, 러시아, 프랑스의 조약에도 이 문구는 제1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하고 조약 체결할 때 거의 비슷했을 테고. 저기서 이제 영국, 독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와 영국이 맺은 조약. 우리가 독일과 맺은 조약. 다 같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제 조약에 대한 좀 무지도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1조가 되게 통상적인. 통상적인 건데. 통상적인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뭐 뭐든 모르면 뭐 저렇게 힘들어지네. 그래서 이때 조선에서는 영어 몰라서 아주 그냥 야 이거 빨리 영어 공부해야 된다. 제1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청나라하고도 한청 통상 조약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는 이게 들어가 있어서 서로가 똑같은 거니까 이야기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 뭐 나머지 서양 국가하고는 필수상조, 균수상조가 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고종의 착각은 역시 종, 중선, 위, 조처 앞에 필수상조, 조미조약에는 없는데 그것만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크네요. 예. 영어 때문에 참 마지막까지 기대를 가졌구나. 결국 나중에 뭐 이승만 대통령을 파견한 것도 예. 결국 저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적을 들고 가서 예. 이승만 영어를 잘하니까 가가지고 설득을 해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뭐 그쪽에서 영어 내놓으면 거정적 조약은 사실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저는 뭐 크게 예. 제 머릿속에도 크게 들어있거든요. 지금도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왜 안 도와줬을까 뭐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비중 있게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이 부분은 의례적인 예, 예. 국제 간의 협약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제1조, 제1관에 있는 통상적인 거. 지난번엔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서로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만약에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면 조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1조에 들어가 그리고 일본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다 제1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일수호조교 제1관으로 가지고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가르치고 여기서는 또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가지고 조선인을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미국하고 일본은 좋아하지 않게 가르치네. 여기서 연구자들이 참 무능한 건지 비겁한 건지 아는 연구자들도 있을 텐데 틀림없이.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죠. 거중조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건 뭐 지난번 조일수호조교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을 때 불평등 조약 중에 뭐 영사재판권, 뭐 치해법권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도 제4관에 이게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겁니다. 미국은 상당히 깁니다. 예. 분량이 일본하고 보다는 훨씬 많은데 필요한 부분만 딱 했는데 조선 인민이 만약 미국 인민을 모욕할 때에는 조선 관원에게 넘겨 조선의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이번에는 조선이 앞에 나왔습니다.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을 막론하고 모욕하거나 분란을 일으켜 조선 백성의 생명과 재산 등을 손상하면 미국 영사관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 잡아들여 처벌한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 불평등하다는 거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뭐 딱 네. 주고받았네. 그런데 조일수호조교에 없는 조일수호조교 제10관이고 이건 조미조약은 14관 중에 4관에 있는 건데 조일수호조교에 없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조선이 이후 법률과 심판하는 법을 개정하여 미국에서 볼 때 본국의 법률 및 심판하는 법에 서로 부합하면
즉시 미국 관원은 조선에서 심한하던 고난을 회수하고 이후 조선 경내의 미국 인민들을 곧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시킨다. 이제 재판관할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러면 합리적이다. 아직은 조선이 사법체계가 미비하다. 미국 쪽에서는 우리 미국의 국민들을 맡겨놓을 만큼 안 됐다. 그런데 우리가 맡겨도 안심이 될 정도가 되면 모든 관할권을 넘겨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합리적이죠. 그 당시에 네. 왔을 때 그런 감옥이나 이런 것이 열악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뭐 완전히 그냥 그게 이제 감옥제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제도는 조금 이야기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감옥제도라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대체적으로 가두지 않고 즉결 처분합니다. 왜? 감옥을 운영할 만큼 나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장을 때리고 줄이 틀고 아주 합리적이네요. 네. 당시로서 네. 그러다가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이 들어와서는 이제 곤장 같은 거 못 때리고 이제 퇴영을 합니다. 퇴영을 하다 기미독립선언 지나고 나서는 퇴영을 없앱니다. 퇴영을 없앤다고 퇴영이 지금 교과서에는 퇴영의 일본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형벌이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퇴영이라는 게 요만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곤장으로 때리고 줄이를 틀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태형을 없애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예산입니다. 태형은 크겠네. 때리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아니면 감옥 이제 현대 근대적인 재판에 의해서 뭐 한 달, 1년 처벌 내리면 가둬야 되거든요. 가두는 데 이제 돈이 들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농민들을 가둬버리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가족들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형으로 때려서 보내면은 며칠 동안 아파서 누워 있다가 또 농사도 짓고 하는데 가둬버리면은 제일 문제가 농사를 못 짓는. 그때 태형을 폐지할 때 반대 세력 반대하는 사 태형 반대한 사람들이 주장한 게 그겁니다. 그럼 가두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태형 때렸다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조미조약 제4관은 재판 관할권을 다룬 관할권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건 평등 불평등이 아니죠. 이는 그 다음에 보빙사가 나옵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조미조약은 영사 재판권이 아닌 재판 제4관은 재판 관할권 조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빙사 이게 미련책입니다. 이게 미련책이 이런 게 나오는데 보빙사 상투 틀고 미국에 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11명입니다 이제 전체가 여기에 나오는 속속들이 나오는 분 거는 좀 뒤에 이야기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한 달쯤 머물다가 미국에서 통역관을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일본에 있는 미국에서 통역관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미국에서 온 통역관이 왼쪽에서 있는 두 사람입니다. 로웰 앞에는 로웰하고 그다음 뒤에 있는 미야오카 일본 그 미국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여기 뭐 영어를 잘하니까 이 두 사람이 통역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가서 이제 아서 대통령 앞에 이렇게 넙죽 절하는 이러고 워낙 또 유명한 장면인데 이런 좀 그쪽에서 볼 때는 좀 놀랍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과서의 미련 한 페이지에 있는 서술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빙사는 아까 11명인데 전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절사, 뭐 수신사, 영선사, 오늘날엔 무슨 무슨 특검 하면 특검은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임명된 특별검사 한 사람입니다. 보빙사라는 것은
보빙, 미국 답방하는 사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정권 대사, 정권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대사나 공사가 돼야 되고, 또 안 되면은 또 특별히 이 사람은 보빙사로 임명하면은 또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밑에 대사, 공사, 대관, 대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대관이나 대신은 특별한 그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살을 못 붙입니다. 근데 민영익은 이때 24살이었는데,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이때 민영익은 가운데 있는데, 민영익은 이때 24살이었는데, 대사, 공사, 대관도 아닌 정권 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익은 보빙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연구자들이, 교과서 집필자도 그렇고, 이 전체를 보빙사라고 해요. 그렇게 인식되어 있죠. 사절단의 이름으로 네.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잘못이죠, 이제. 굉장히 큰 잘못이네요. 이거는 더군다나 무슨 통역관이 사절단입니까, 또. 그러면 이제 보빙사란 것이 지금 소장님 말씀은 관직 이름이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관직.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체 사절단, 예. 뭐 조선 유람 사절단, 예, 예, 예. 단을 보빙사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 굉장히 큰 실수네요. 그 다음에 후진이 될 수 없고, 민영익은 또 정권 대신으로 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신사 김기수는 당연히 수신사고 되고,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김홍집도 마찬가지고, 3차 박영효도 마찬가지고, 81년도에 보낸 중국으로 보내는 그 기술 그 배우러 가는 학도와 공장 할 때, 이때는 장인장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낼 때 학도가 왜 20명으로 나왔을까? 27명일 텐데. 27명. 예. 예. 이게 아마 숫자가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예. 다른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27명이 맞을 텐데. 김윤식이 이 사람들을 인수를 해서 갑니다. 영선할 때 거느릴 영자, 그 다음에 선발할 선자, 뽑을 선자, 그런 뭐 학도, 공자 이렇게 뽑아서 이끌고 간 사신이 영선사입니다. 이때 김윤식이 한 사람이거든요. 중국에 데려갔습니까? 중국으로 갔죠. 예. 그렇게 갔다 와서 무기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가서 따라가서 영어를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국 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보빙사라는 것은 민영익에 대한 호칭도 아니고 예. 직책도 아니고 전체를 이룰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빙사라는 말은 틀렸다.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교과서에 아까 나왔던 건데, 보빙사는 정권 대신 민영익을 비롯한 8명의 조선 관리와 외국인 통역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100% 틀렸네. 예,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진에 보면은 밑에 보빙사 일행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도 틀렸고. 대부분 그렇게 썼죠. 예,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크게 그렇게 다 써왔으니까. 저게 저 교과서 이름이 뭐죠? 미래인인데요. 저게 몇 학년? 아니 고등학교는 뭐 학년 없는데 보통 1학년 때 배우죠. 고등학교는 한국사라는 것이 나와서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뿐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차이 틀리게. 없습니다. 네. 이 교과서가 제일 많이 틀렸죠. 그 다음에 보면은 보빙사는 왜 국서를 한글로 번역해 미국 신문에 싣고 호텔에 태극기를 내걸었을까 했는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왜 국서를 한글로 번역해, 아니 국서를 또 한글로 번역합니까? 돌면서 뭐해. 이게 지난번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고쳐야지 그래. 그래서 제가 수업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 교과서에도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왼쪽 뉴욕 헤럴드에 게재된 고종의 국서 이렇게 있는데, 이 국서를 좀 확대해서 보면 맨 아래 보면 그 영어로 돼 있죠. 뭐로 돼 있습니까? Translation
above? above. 예. 위에 거를 번역한 게 아래 밑에 영어로 된 거예요. 영어로 번역했죠. 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조선에서 보낸 글을 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영어로 번역해 놨는데 국서를 왜 한글로 번역했을까? 이렇게 교과서에 참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교과서 집필자들 참.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저런 건 다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의 특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대조선국 대군주는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조선국 대군주는 대미국 백리세천적계 이렇게 백리세천적계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프레지던트란 뜻입니다. 이렇게. 미국 프레지던트에게 그러를 올리암 여기 딱 끝나고 이 사이 두 나라 올리압 이사 이렇게 올리압 이사 이 두 나라 이 두 나라가 조약을 바꾸고 조약을 서로 교환하고 화의가 도타움에 정권 대신 민영익과 부 대신 홍용식을 흠차하여 흠이라는 것은 구강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할 때 붙이는 겁니다. 예. 차는 차출하다, 뽑아 올리다. 흠차하여 귀국에 보내서 패백 갚는 예를 닦기노니 패백 갚는 예, 이게 보호빙입니다. 패백 갚는 예, 갚아준다는 거죠. 보호자죠. 빙은 보빙할 때 빙자 이것은 예를 갖추는 겁니다. 패백 갚는 예를 닦기노니 이 대신들이 공번되며 이제 그다음에 공번되면은 이제 공적 업무를 뜻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충성하며 주밀하며 아주 치밀하며 자수하며 자세하며 이 자수하여 이거는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한글로 써놓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히 내의 나의 속마음을 몸받아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고달할 터이며 알려드릴 터이며 범사의 별리함이 모든 일에 잘 분별해서 처리함이 적당허리니다. 여행이 바라노니 정성을 미루어 서로 믿어서 더욱 화목해 하며 한 가지 똑같이 태평을 누리게 하시옵 생각하건대 또한 기 백리세천덕도 기꺼하실 베리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기 백리세천적 프레지던트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개국 492년 6월 12일 연도 표시법을 썼습니다. 지금 1883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1883년인데 교과서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개국 기념법, 개국을 가지고 연도를 표시하는 법이 갑오개혁 때 한다고 지금 교과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이때도 씁니다. 이미 조일 수호 조기 때부터 썼으니까. 여기도 보면 명백하게 개국 492년 6월 12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뉴욕 헤럴드인가 뭐 거기에 영어로 번역해서 실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글자를 보면 야 신기한 글자가 다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 이 조선의 글자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고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읽습니다. 그걸 다른 데서 안 읽었는데 뭐 기회도 없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아 이렇게 썼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아주 아주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 짧고 그때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참
환대를 많이 하죠. 예. 뭐 네.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줘요. 예. 다. 젊은 사람들이 예. 똘망똘망한 사람들이 다 와놓으니까 20대가 대부분이었죠. 23, 그 민영이가 24살이고 예. 거의 비슷비슷한 나이.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때도 그 기록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개방적이고 네. 뭐 그 해군 데모하는 데도 다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요 뭐 그 다음에 방직 공장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죠 하시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보병사인데 사실상 미국 방문 사절단이죠 보병사로만 안 되고 그렇게 써야겠네 미국 방문 사절단이죠 가운데가 이제 민영익입니다 나중에 그 갑신정변 때 그 다음 해죠. 83년도니까 갑신정변 때 그 갑신정변 뭐 김옥균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재필이라든가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죠. 홍영식도 멋진 갑신정변 세력이었는데 민영익은 죽죠. 예. 여기서는 죽지는 않죠. 칼마다 상처를 상처를 입지만 부상을 입고 그것을 알렌이 고쳐. 알렌이 고치죠. 네. 그리고 그거 고쳐주니까 고정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알렌이. 그래서 그때 세운 것이 재중원. 재중원. 네, 그러면 저기 나중에 민혁이는 어떻게 이제 언제 죽습니까? 민혁이는 그 나중 아 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민영이 한 좀 뒤에죠. 뭐 때문인가. 그 홍영치는 이때 갑신정변 때 죽죠. 예. 주도 세력으로 영모죄로 죽습니다. 그 홍영식하고 저기 왼쪽에 두 번째 있는 로웰. 로웰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로웰이 미국에서 이제 그걸 오죠. 그 통역관을 올 때 이 사진이 로웰이 갖고 있던 카메라를 찍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그랜드 캐니언의 예. 그랜드 캐니언의 사우스 쪽에 예, 예, 예. 가면은 그 관문 도시가 있는데 예, 예. 그 도시에 로웰 박물 저 천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하버드를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저 사진을 그 집안이 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 사진 이 사진을요? 이 사진을.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진을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 이 사진을 쫙 보다가 이게 저 사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밑에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어요. 로웰하고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홍영식이 어디에 있는 사람? 로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홍영식하고 굉장히 교분이 두텁더군요. 그래서 홍영식이 죽은 것을 굉장히 애도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답니다. 예. 아주 천재 집안이라고 그래요. 로웰 집안이. 예. 로웰 옆에 있는 사람은 현흥택이라고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미아오카고 뒤쪽 줄 그 다음에 유길준 뭐나 유명한 유길준 위에 약간 예. 바로 홍 예. 미아오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예. 유길준이구나 유길준 나중에 미국에 남아서 이제 또 공부를 하죠 그 옆에가 이제 최경식인 최경석 이 사람은 무관입니다. 무관인데 아마도 민영익을 경호하는 입장으로 따라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미국 가서 뭘 배우냐면 농업 기술을 다 배웁니다. 농업 기술을 배워와서 거기서 농업에 대해서 기술 배우고 농기구 수입하는 거 계약 맺고 해서 국내에 와서 저 그 망우리 쪽에다가 농업 시험장 목축 시험장. 그래서 또 미국에서 종자를 수입해오고 농기구 수입해오고 또 저소도 수입해오고 그래서 엄청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급사해버리면서 이게 모든 게 그 다 끊어져 버리는 한 사람 앞에 모든 걸 집중이 되니까 이 사람 죽어버리니까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대단한 그 연구 활동도 많이 하고 성과도 성공적인 성과를 많이 이룬 최경석, 예, 최경석이죠. 그 옆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고영철이라고 이 사람이 아까 영선사 따라가서 영어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
이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조선 사람으로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예, 영어를 잘해.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 사람은 고영철 이 사람은 이 본인보다도 아들이 유명합니다.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이름 누구입니까? 고희동. 고희동. 저때 저 젊은이들이 참 그 이 저는 그 로웰 씨의 사진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보빙사에 대한 문헌을 좀 읽었거든요. 그 저 젊은이들이 20대에 저렇게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얼마나 눈이 뒤집어졌겠어요. 그 또 저 양반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저 개화 사건 그 뭐죠?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대부분 주역이 되죠. 예, 이제 민영익하고 홍영철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고희동, 아니 고영철은 고영철이 이제 영어를 잘해서 그렇고 고희동은 미국으로 간 게 아니고 일본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합니다 유학 가서. 그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이 조금 뭔가 좀 하는 사람들 다 일본에 가서 공부 다 한 겁니다. 오늘날 미국하고 같은 거죠. 예, 예. 일본 가면 일본 가야 뭐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저 남쪽으로 가면 통영이라든가 이쪽에 가면은 이제 바다에서 농산물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수익 소득이 많으니까 그럼 자식들 보내면은 통영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한양 뭐 가는 거하고 일본 가는 거하고 따져보면 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배를 무조건 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 남도 지방에서 자식들 교육 뭐 교육료는 집은. 이만저만 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자식은 교육시켜야 된다. 그 안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농사 짓는다. 나같이 이렇게 힘든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한양 밥값이나 동경 밥값이나 같은데 같은 값이면 동경이지 그런 식으로 동경을 유혹했죠. 아주 멋진 말이네. 예, 한양 밥값이나 동경과 밥값이나 똑같은 밥값인데 그래서 동경으로 유학 1920년대만 해도 동경 유학생이 한 1500명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자기 집에 있는 집에 부모들이 돈을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일부는 또 집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극히 이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야말로 속된 말로 빈대 붙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붙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엿장수를 많이 했어요. 엿장수. 엿장수 하면은 일본에서 조선에 와서 막 열심히 조선에서 동경에 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조선 사람들인데 그렇게 호의적으로 많이 팔아주고 그렇게 했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저희 뭐 로웰 씨 저기 통역을 했던 사람이 잠시 이제 워낙 천재가 되니까 일본의 동양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일본에 잠시 여행을 왔더구먼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갈 참에 아마 예,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로 온 게 아니고 예. 이쪽에서 이제 미야오코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죠. 로웰이라는 사람이 그 이 홍영식이하고 너무나 교분이 두터워가지고 보스톤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명방직 그 지금으로 하면 재벌 집안이죠.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보스톤 근교에 로웰이라는 시티가 있더라고요. 아. 그 시티 아마 그 저 사람을 다 보스톤으로 초대해가지고 아. 구경 다 시키주고 네. 먹이고 선물을 엄청 주고. 네. 아무튼 참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잘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맨 뒤쪽을 맨 오른쪽이죠. 예. 뒤쪽 맨 오른쪽이 이제 변수라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조선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조선 최초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변수. 네, 변수. 근데 그렇게 두각기를 드러낸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 맨 앞줄은 로얄 옆에는 아까 홍영식, 민영익, 여기 그 다음에 서광범입니다. 이 사람이. 아. 서광범은 뭐 그렇게 서광범도 꽤 유명한 사람, 개한 인물로서. 근데 저는 서광범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1980년도 중반에 왼쪽에서 두 번째죠. 예예. 예. 아니, 오른쪽 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아, 두 예, 번째. 예. 그러니까 예. 로웰, 홍영식, 민영익,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서광범. 예. 1980년대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지금 올림픽 공원 조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1980년대 초. 예. 그때 그 지금의 논현동인데 세무 무슨 세무사 세무거리인가 뭐 이제 관세사거리인가 뭐 있는데 그쪽에 서광범의 묘소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뭐 단독주택이나 좀 있고 할 때 그냥 그걸 가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서광범 묘가 있고 그랬거든요. 서강범의 묘를 제가 탁본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논현동에 있을 때. 근데 이 논현동이 점점 개발되면서 묘가 이제 밀려나서 지금 저 포천에 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이 서강범의 묘 비석을 직접 탁본도 했었습니다. 논현동에 있을 때. 나중에 찾으니까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서강범 씨가 나중에 미국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탁본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까? 어떤 기록이 남았던지. 하도 오래서 벌써 30년, 아. 80년도 초니까. 아, 저게 이제 저게 저는 참 저거 인물들 네. 이제 조선 사절단으로 저 갔던 사람들 인물들이 그저 청년들이 나중에 운명이 다 이제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운명이 갈리는데 서강범이 맞을 겁니다. 서강범 씨가. 네. 서강범이 그 누구입니까? 아펜젤러. 네. 예, 예. 아펜젤러 감리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더. 네. 예. 언더우더가 일본에 있을 때 서강범이 언더우더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언더우더 형님이 언더우더 타이플라이트 대사로 엄청 부자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언더우더가 형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네. 이 청년을 좀 도와줘야겠다고. 그때 서강범이가 여기에 그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네, 예. 일본에 피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망명 갔었죠. 예. 예. 그래서 언더우더의 형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라커스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라커스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참 남자이 풀리는 게 라커스 들어가가지고 라커스에서 졸업을 해서 공무원이 되더라고요. 아. 미국 농림부 공무원을. 네, 예, 예. 거기서 급사를 하더라고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 인물 맞는 것 같은데, 서강범이. 아, 그러면은 서강범이가 아닐 겁니다. 서강범이 아닙니까? 네. 아. 서강범이가 아닐 겁니다. 아니구나. 예. 서강범이 아닐 겁니다. 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 서강범이 아니면은. 아, 급사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예, 누구죠? 변수인가? 예. 변수인가 보다. 변수? 예, 한번 계속 나가보시죠. 그런데 예. 이제 교육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미국 갔다가 이제 오면서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 영어 교육 기관이 생기죠. 유경학원 아닙니까? 유경공원. 유경공원. 최초의 관립 영어 그 교육 기관이죠. 예. 1886년인데 예. 그때는 그 학생들한테 영어 선생님들이 원어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글로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고 영어는 원어인데 그때 오신 초빙한 선교사 영어 예. 선생님 예. 헐버트 예. 길모어 그 다음에 벙커 그런 분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와서 조선에 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좀 나태했죠. 아주 나태해서 수업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가마 타고 오고 뭐 그렇게 하고 여기 이게 나오네요. 네. 1800 제가 이제 아까 그 탁본을 떴다고 네. 하기 때문에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함으로써 박영효, 서간범, 네. 김옥균, 서재필이 일본으로 망명한 일이 있었다. 네. 당시 일본에서 조선 입국을 대기하고 있던 언더우드는 동갑내기 서강범에게 아. 학과를 배웠고 네. 서강범을 도왔던 뉴저지주의 라커스 대학에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해서 서강범은
박영호와 함께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박영호하고 서강범하고 미국 갔는데 박영호는 빨리 오죠. 예. 왜 오느냐? 음식이 안 맞아서.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강범은 잘 견뎠고. 그래서 박영호가 그 미국 가서 그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박영효가 철종의 사위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게 너무 귀하게 컸구나. 예, 예. 믿는 데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서강범. 사위 부마가 맞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서강범이가 예, 예, 죽었는데, 아, 미국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묘가 있냐는 게 궁금한 아, 거예요.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 예, 예, 여기. 그래서 내가 그 서강범의 일생을 보고 예, 너무나 슬펐거든요. 아, 어떻게 이렇게 꽃도 한 번 사람들 꽃도 한번 이렇게 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냐? 네. 아유,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 참 좋은 시대 났습니다. 이 청년들이 20대 미국을 가가지고 청혼의 푸른 꿈을 한 번도 못 펴고 대부분 다 네, 그래, 죽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헐버트, 길모어, 벙커. 벙커는 벙커인데 이분들이 지금 양화진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모여서 다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벙커 한자로는 이제 방거라고 하는데 방거. 예. 우리의 그 당시 좌찬성인가 추중도 되고 그랬어요. 좌찬성인가 뭔가 했는데 근데 이분의 부인이 애니 엘러스입니다. 애니 엘러스. 뭐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애니 엘러스의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 월드컵 종합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여학교 이름 뭐죠? 그 저 정신여학교. 예. 그 초대 교장. 정신여학교 초대고 여학교. 애니 엘러스가 예, 그 아마 여의사 출신이고. 예, 예. 여의사 출신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때 융영학원이죠. 융영공원. 융영공원이란 영어를 가르치는 그걸 위해 가지고 미국의 젊은 교사가 왔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이 항성 감옥에 갇혔을 때 대부분 영어책하고 성경하고 공부했던 예, 예,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오늘 대한민국이 자리 잡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우중충하게 생긴 양반인데 맨 끝에 머리에 예, 중국인이죠. 오래당입니다. 오래당. 오래당할 때 집당 쪄서인데 이 양반 이 오래당이 이제 통역관이었죠. 이때 통역관인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어, 프랑스어, 대단하네,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20살 아래에 그 스페인 여자인 스페인 여자를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이 스페인 여자가 20살인데 이 오래당의 그 능력 이런 걸 보고 이제 견훤을 했는데 사치스럽고 그다음에 좀 쌀쌀맞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 이야기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오래당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오래당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은 크고 화려한 주택을 원했었어요. 오래당의 부인이. 근데 오래당은 이제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돈도 엄청 벌고 아마 유산도 엄청 많이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래당이 인천에서 거주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오로지 마누라를 와이프를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란 투구 같이 생긴 거 보이죠? 예. 이 저택입니다. 오래당의 집입니다. 이게 그 투구 저택이라 그래서. 철모집 이렇게 이름 그때 철모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밑에 건물들 다 보니까 외식 건물들이네. 그렇죠. 예. 근데 다시 또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유, 엄청 대단하네요. 근데 이 건물이 1909년인가 짓고 바로 그 조금 있다가 또 화재가 나 버립니다. 이게. 아. 화재가 나 버리는데 오래당이 이제 보험회사에 12만을 달라. 화재 보험금.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는 12만 원은 많다. 우린 그대로 지어주겠다.
그래서 6만 원 갖고 다 지었답니다, 그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리고 이 1911년인가 이 오래당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데 한 6개월 정도 여기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래당이. 그리고 이제 그 재산 상속 과정에서 이제 스페인 부인과 이 오래당의 조카하고 상속 이게 분쟁이 붙어가지고 이 집이 상속 그 소송비로 엄청 들어가가지고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런 화려하게 지어서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그렇게 허물어지는. 나중에 1865년인가 되면 이제 그 전에는 미군들이 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굴러다니다가 1968년인가 완전히 그냥 화염에 쌓여서 사라져버린. 지금은 가면 없습니다. 지금은 빌라가 있고 작년인가 제가 가봤습니다. 계단하고 다 찾아봤더니 뭐 없는 줄 알고 갔지만은 한번 가봤더니 전혀 흔적이 없는. 그 오른쪽에 잘 보십시오. 저 자가용 보세요. 예. 오른쪽 귀퉁이에. 예. 자가용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리고 앞에 건물들도 사실상 그 한양 건물의 거리, 초가집 있는 거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인천은 한양보다도 이런 주거시설은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외식 건물들이 많은데 예, 자랐기 예. 때문에 딱 보면 저게 외식 건물이라는 걸 예.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죠. 고종실록에 보면 미국 공사가 국서를 가져와서 우회 관계가 돈독해졌으니 마땅히 보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합한 교섭통상사무 민영익을 정권 대신으로 합한 교섭통상사무 홍영측은 부 대신으로 임명하여 떠나게 하라. 어디에도 보빙사란 말은 없습니다. 보빙은 그냥 답방이라는 뜻이지 보빙이란 글자고 있다고 해서 민영익이 보빙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뭐 교과서, 시험, 뭐 큰 오류네. 백과사전 전부 다 보빙사입니다. 큰 오류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 참 문제가 많네. 예, 예. 지금이라 고쳐야겠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할 때 거기에도 검토본에 이게 나왔습니다. 왼쪽이 뭐 보빙사의 청과 일본의 통역관이 동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이 보빙사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아닌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한 걸 해서 보냈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수정돼서 검토본 이제 인터넷 검토하고 나중에 책으로 나왔을 때 봤더니 미국 방문 사절단에 청과 일본의 통역관이 동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방문 사절단 일행, 미국 방문 사절단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고쳐야겠네. 예. 근데 지금 교과서는 전혀 안 고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폐기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교과서는 어땠습니까? 국정교과서. 뭐 조금 나왔어요. 조금 정제는 됐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어차피 같은 학교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뭐 큰 차이 없고. 이거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 집필자를 만나서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이 보빙사 이거 미국 방문 사절단 말도 안 되게 했던. 어이 그거 선생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 지적한 사람한테 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아, 내부적으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 뭐 폐기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확한 맨칭은 미국 방문 미국 방문 사절단으로 하면 정확하네. 예, 방미 사절단 하든가. 방미 사절단으로 하면 되겠네. 예, 예. 간단하게. 아니 뭐 보빙사는 아예 말이 안 맞네. 그다음에 또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데 여긴 또 정권 대사 민영익 일행 큰 환대받아 정권 대사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도 사실과 다르고 정권 대신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 정부가 민영익을 정권 대사로 임명하여 파견한 사절단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전연의 책이라는 조약에서의 외교관 왕래 교섭이라는 원칙에 따라 파견된 이들은 현지인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 한편 수행원 가운데 6일주는 그곳에 남아 유학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뭐 6일주는 미국에서 남아서 유학하지만은 민영이계하고 그다음에 서강범하고 또 누구 한 사람하고 유럽을 또 통해서 예. 돌아오죠. 예. 그것도 참 미국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 민영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나중에 민영이가 한 말이 예. 암흑 세계에서 광명 세계로 갔다가 다시 암흑 세계로 왔다. 차. 그때 조선이 암흑 세계였죠.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예. 생각해봐도 참 그 당시에 젊은이들을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한심한 나라였겠냐.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 5.16 1960년 61년이니까 5.16이 그러면 전쟁 끝나고 그 6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연수를 간 사람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신기술 모든 것 신지혜도 배우기 위해서 연수를 간 사람들의 그렇게 갔다 오면 일단 그 사람들은 사실상 엘리트죠. 상당수가 군인들이었거든. 군이었죠. 예. 박정희라든가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이건 사실 사는 게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지금 봐도 서울에 갔다 와서 시골에 농사에 짓는 집 가서 막 허물어진 집 보면은 이거 어떻게든 이거 사는지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 군인들은 미국 갔다 와서 야 우리나라도 저렇게 좀 살아보자. 그런데 지금 흑원을 치고받고 싸움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 그는 뭐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충분히 저는 나라를 뭔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충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조미조약 그다음에 보빙사 이제 정리를 하면 조미조약은 뭐 거중조회와 거중조정 사실상 저는 큰 의미 없는 통상적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면 필수상조는 우리 한문본에는 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미국 영문본에는 대응되는 문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정은 우리 것만 보고 또 학자들은 또 필수 상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은 교과서 쓴 사람들, 학원 강사들, 학교 교사들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영사재판권은 여기 또 이번에 와서는 아예 또 치외법권이라는 말은 뺐어요. 그나마 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이 집필자들이 이건 재판 관할 뿐이죠. 이거는 잘못한 거고 보빙사는 미국 방문 사절단이라 하든가 방미 사절단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보빙사를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오늘 참 중요한 게 나왔네요. 네. 그 거중 조정. 예예. 참 저게 참. 예, 굉장히 그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예.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영어로 good office라는 것. 예. 그리고 저 보빙사라는 것은 뭐 지금 대부분의 한국에서 역사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보빙사를 사절단 이름으로 아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건 아주 크나큰 잘못이고 그다음에 거중조정과 관련해서 카스라 테프트가 과연 조선을 배신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자기네들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고 배신 때렸다 뭐 이야기하는데 이쪽 분야에 제가 가스라 테프트를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럼요. 그냥 배신 때릴 일도 아니고. 예. 그리고 미국이 조선을 의식해서 그걸 비밀로 하고 그걸 이해했습니까? 그 한번 그림 아까 한번 보시죠. 네, 그림요. 예. 제가 어떤 그림이죠? 사진. 이거요? 저 아니, 저기 저 방미 사절단. 아, 사절단요. 예. 이 참 이게 예.
저게 다 20대였고 그렇죠. 가장 가운데 인물이 민영이고 예. 직급은 정권대사, 정권대신 정권대신이었고 예, 24살이었고 24살이었고 예. 그 옆에 이제 있는 사람이 홍영이 홍영식 예, 홍영식 근데 갑신정변 때 죽죠. 갑신정변 죽고 갑신정변 주동 세력들이 거의 다 일본으로 망명을 했는데 홍영식은 망명하지 않고 남아 있다가 임금 호위하고 하고 나중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죠. 예. 홍영식이 바로 옆에 홍영식하고 굉장히 교분이 두터웠던 미국인 로웰이고 로웰은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지금도 그 도시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그 저 그랜드 캐년 남쪽에 관문도시에 로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은 천문대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 책 남긴 거 아시죠? 누구요? 로벨이 엄청나게 한국에 관한 책을 많이 남겼다. 아, 좀 모릅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에 번역돼 나왔는데 아. 그 청년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한국을 분석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그냥 참 저 개화의 꿈을 안고 미국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돌아올 때 뭐 그 나무통이 네. 뭐 수백 개였다고 그래요. 그 좋은 거 뭐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재봉틀도 주고 뭐 막 그 좋은 거 다 줘가지고 저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구경하고 온다 그러면 이걸 갖고 가라 이거 갖고 가라.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카고를 가면 그 당시 방미 사절단이 갔을 때가 시카고의 그 소위 엑스포 네. 엑스포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다 건물들이 그 남아 있죠. 거기도 다 구경 시켜주고 워싱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카고 네. 대륙 횡단 철도가 시카고를 통과했으니까 참 눈물겹도록 그냥 뭐 티파니도 보여주고 오페라도 보여주고 뭐 아니 그 사람 제가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못 보여줘서 하는 것 같아. 예. 그냥 뭐든지 보여주고 주려고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그런 걸 뭐 다 지난 일이지만 그런 걸 잊지 않아야 되고. 어쨌든 미국이 지원을 해가지고 가장 잘 만든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나라를 꾸려서 꼭 미국 보라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의 빛과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돼야 될 건데 요즘에 이렇게 다 민주주의가 자꾸 후퇴한 걸 보면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분들이 이제 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아사. 아사가 네. 또 견문을 좀 넓히겠냐 이렇게가 또 군함 타고 뭐 유람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유람하고 네. 그리고 한 사람은 인도양에서 스웨즈 운하에서 내려가지고 아. 그렇게 항구로 들어오더구먼요. 그러면 그 민영이 일행이겠네 그러면. 두 팀으로 나눴대요. 아, 그러세요? 예, 두 팀이가 나누어져가지고. 6일주는 남고. 예, 한 팀은 좀 빨리 들어오고. 아, 예, 그렇죠. 한 팀은 좀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한 팀은 바로 들어오고. 예, 바로 그다음에 들어오고. 유럽으로 돌아서 들어오고. 예. 그 유럽으로 돌아온 팀 중에 민영이 가고 서강범인가 그렇게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6일주는 있었고. 그 기록을 다 남긴 걸 보니까 뭐, 민영이 좀 부잣집이었습니까? 민비의 그 조카인가 그러지 않아? 예. 그러니까 좀 부잣집 출신들은 밥이 안 먹는다고 툴툴거리고 또 박영규가 그랬는데 좀 이제 늘 이 나이가 그 한 사람들은 빈 좀 천한 집에서 큰 사람들은 아 그거를 미국 그 장교가 기록을 남겼더라고. 아. 그런 뭐 입 자꾸 불평하고 이런 거를 예. 또 별멈리가 나가지고 그냥 내려버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참 오늘 보빙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네요. 야, 저런 어떤 명백한 사실과 다른 그런 용어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왔는지 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저게 1883년이죠? 네.
82년에 조미조약 체결되고 83년에 이제 가는 거죠. 그거는 그 또 저렇게 방미사절단이 나갈 때는 중국이 방해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공사가 내보낼 때는 방해를 하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구나. 네. 군함을 막 대가지고 막 인천항을 막 보이라고 그랬다고. 아, 그건 처음인데. 공사 갈 때.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공사면은 미국 공사입니까? 아니, 미국에서 공사를 파견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예, 예. 우리가 공사를 이제 파견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아. 그걸 못 가게 하니까. 그게 공사가. 박정량입니다. 아, 박정량.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있는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뭐 무슨 호든데 그래가지고 군함을 타고 일본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는 그건 제가 처음 듣죠. 일본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내려가지고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가는데 그 중간에 감리교를 전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아주 참. 야, 대한민국 역사 막 옛날 걸 읽으면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역사인데. 네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보빙사는 참 잘못된 용어고 방미사절단을 써야 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왜 우리를 미국이 버렸나는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